네, 안녕하세요. 토동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수박한 다육마. 오늘은 또 우리 토동 사장님 무엇을 하시기에 또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을까요? 우리 작년에 네. 그 기왓장에다가 네. 소다맘님하고 저하고 네. 다이솔 심었잖아요. 네. 그때 너무 예쁘게 심어졌잖아요. 네. 기왓장이 네. 또 저 있어요. 네. 근데 같은 걸 계속 심으면 똑같은 영상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제가 오늘은 네. 요 바위 봐주시겠어요? 정말 이렇게 거한 아이예요. 이렇게 예. 통째로 보니까 이거요, 바닥에. 네. 이거 돌로 붙인 거예요. 이렇게 돌 자체를 조각조각 해가지고 붙였고요. 네. 이거 예쁜 사장님네 네. 이사 가시면서 놓고 가셔서요. 네. 제가 기꺼이 갖고 와가지고 지금 선보자. 이거 이렇게 보고 또 그런 생각을 또 하시다니 참 대단한데요. 네. 이거 네. 엄청 아이디어가 커요. 괜찮을 것 같아요. 돌이 엄청 커요. 그렇죠. 아 그럼 여기에다가 뭐 하시게요? 여기다가 이제 네. 생명토를 사용해가지고 네. 제가 작년에 네일숄 갖고 사용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네일숄은 아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생명토는 네. 야생화나 이런 데서 많이들 쓰시고요. 다이솔 석부작 네. 목부작 하실 때도 네. 많이들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 한번 비춰줘 보시겠어요? 어디? 요거. 아, 요게. 요거. 요거 뭐냐면요. 예. 요게 네. 용설 아저씨네, 네. 거기다가 네. 제가 용설 아저씨 표, 네. 그 생명토를 네. 세트로 주문을 했어요. 네.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그 수태하고, 네. 그, 뭐지? 생명토하고 네. 그다음에 마사하고 그다음에 용토하고 다 믹스해 가지고 보내 주신 거 그대로 믹스해 가지고요. 지금 잘게 썰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반죽을 이렇게 해 놨어요. 이렇게 반죽을 미리 반죽을 해 놨어요. 그리고 이것도 용설 아저씨네. 아, 요 잔디. 이끼예요? 예. 이끼. 이렇게 판으로 판매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또 띄울 수 있는데 그냥 간편하게 쓰기 너무 좋아서 요렇게 네. 지금 주문하셨구나. 네, 세트로 아예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네, 여기에다가 예, 저는 정석으로 배운 적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냥 그 용설 아저씨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한번 이번에는 해보려고 지금 하는 거고요. 다음에는 제가 기회 되면 가서 석부작을 정식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 소다맘님도 같이 가시게요. 그때는 네. 그럼요. 저를 데리고 가야죠. 안 데리고 가면 안 그렇죠. 되죠. 그래서 제가 네. 여기다가 네. 이제 지금서부터 네. 이거를 여기다가 이거를 붙일 거예요. 이렇게. 아 바닥에도. 네. 이거에 바닥에다가 네. 이렇게 지금. 두껍게 붙여야 되더라고요. 이게 아 뿌리 내리고 그런 네, 걸 네, 이거를 세상에 지난번에 너무 얇게 했더니 애가 작년에 목부작 한번 해봤죠. 예, 예. 그거를 이거를 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제가 얇게 펴바르고 했더니 네. 영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거기서 더 월동하고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아까 깨어나고 있던데 네, 보니까 네, 정말 깨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두껍게 해야 되더라고요.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뿌리를 내려야 되고 네. 이렇게 제 토동이 흙 대신 지금 생명토를 제가 여기다가 붙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어저께 반죽 다 해놓은 건데 이렇게. 와, 진짜 완성되면 진짜 대작일 것 같은데. 근사할 것 같죠? 네. 저도 우와. 지금 기대가 완전히 짱입니다. 어떤 작품이 나올까 정말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 시골의 소똥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완전히. 저는 시골에서 안 살아봐서 잘 몰라요. 아, 소가 응가할 때. 네. 빈대떡이 하나씩 뚝뚝 떨어진 그거 같아요. 보셨어요? 네, 봤죠. 좀 시골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셨구나. 네. 시골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또 이야기거리가 그렇게 많고. 이거 나중에 말르면 이거 네. 이거 땔감으로 뗐어요. 소 응가로. 정말요? 네. 소가, 냄새가 안 나요, 소 응가는? 소 이게 엄청 좋다고 약으로도 쓰인다는 소리는 제가 들었어요. 야채를 그러니까 풀을 먹고 자라는 짐승이니까. 네,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지금 그 전에 용설 아저씨 거 네. 제가 영상을 열심히 봤었고 네. 그 본 상태에서 네. 지금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요즘은 너무 좋잖아요. 네. 유튜브가 다 가르쳐줘요. 맞아요. 답이 다 있어. 네. 내가 원하는 거. 네. 그래서 저도 그냥 제 식대로 또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응용 하시는 네. 방법이 우리 토동 사장님은 또 응용을 잘 하시니까. 이렇게. 와. 이렇게 붙여가지고 잘 붙여야 될 것 같아. 이게 안 떨어지게 잘 눌러주고 잘 해주고 그래야 이게 안 떨어지고. 그럼 이거 반죽할 때 물 비율도 다 알려주시나요? 아니요. 그냥 제가 제 식대로 물 비율 한 거예요. 거기 또 물 적당히 섞으라고 되어 있고요. 아, 적당히? 예. 그 적당히가 이제 본인이 감을 잡아야 되는 그 적당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아 향기가 나는 것 같다. 흙에서 아니 그죠? 무슨 향기가 있어요. 지금 나 어디 딴 데서 나나? 아니 향기가 있네. 뭔 향기가 있네요. 좋게 생각해 주시니까 그럴 거예요. 아니 향기가 아니 이렇게 맡으니까 좋아요. 여기 하나가 더 붙이는 것도 엄청 일일 것 같은데요. 진짜 그렇죠? 반죽이 많이 있어요? 예 많아요. 아니, 우리 저 소담함님 하고 싶으셔서 반죽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아니고 이 위에 여기 바위에는 어떻게 붙이? 바위에도 붙일 거예요. 전부 다 붙이는 거 아니고 틈틈이 붙이니까. 네, 틈틈이 붙이고 여기만 지금 여기는 지금 다 붙여가지고 제가 이거 흘러내리는 게 싫어서 네. 여기다가 넣었더니 공간이 조금 부족한지 자꾸 미어지네요. 이만큼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안 떨어진다고는 하셨거든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여기 뒤에 좀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가 지금 받쳐요. 아 이게 통이 좁다. 통이 작아서... 통을 하지 말고 그냥 결혼판 하면 안 돼요, 사장님 저거? 파란판 뒤집을까요, 그냥? 네. 잠깐만요. 네. 어느 정도 안죠. 박스를 빼고 하니까 더 낫죠? 지저분하게 떨어지니까. 바닥. 네. 제가 지어보면 한데 안 찍을게요. 여기 깨끗한 데만 이렇게. 이게 시멘트 이거 봐라. 돌멩이가 안 보였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그냥 이 정도면 그쵸? 된 것 같아요. 아 진짜 기대됩니다. 어떻게 생길지. 푸른 초원 위에 바위선. 이게 산, 이 바위 모습이 네. 제주도에 네. 그거 산 같아요. 아, 그거 뭔 산이지? 바닷가에 이렇게 산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 제주도에 계신 분이 알려주시겠지? 네, 저기를 보면은 어딘지 알긴 알 것 같은데. 뭔 산이지? 삼방산, 신방산인가? 삼방산인가? 아, 맞아. 뭔 방산이야? 뭔 방산이야? 네, 신방산인지? 삼방산인지 있어요. 그거 같은 느낌이 났어요. 그래요? 네. 멀리서 보면 이렇게 딱 하나 바닷가에 네. 이 산이 하나 솟아 있거든요. 맞아. 삼방산.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 좀 도톰하게 일부러 도톰하게 이렇게 했고요. 네. 이거는 뭐 잘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특별하게. 그러니까. 수태하고 지금 온솔 아저씨가 주신 그대로 지금 제가 뒤에 조금 더 붙일까요, 사장님? 어디요? 여기. 보기가 조금. 야, 이게 완전히 푸른 초원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이끼 입히고 하면. 그쵸. 됐을 것 같아. 이 정도로 하고. 이 정도 하고. 잘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 이끼요. 이끼? 요게 칼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아, 칼? 아, 이렇게 이끼를 이렇게? 이끼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물이 묻어 있는 상태로 이끼를 붙여야 착상이 잘 되나 봐. 착상이 잘 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떠다가 올려놓으면 되겠구나. 네, 떠다가 이렇게 올리고 이게 떨어지지 않게 그럼 이게 이끼가 많이 자란 게 아니라서
집에 푸는 저거가 있던데 용설 아저씨한테 보내달라 그럴까. 이게 있더라고요, 용설 아저씨네는. 그러니까 필요할 네. 것 같아요. 네. 그 미장이 아저씨들이 쓰는 네 그런 네. 거 도구가 있으면 참 좋겠네요. 네. 그럼 좋을 것 같죠. 아니면 그 사장님 아까 얘기했던 대로 후라이팬 계란 후라이 할 때 빈대떡 할 때 뒤집는 아 그런 거 하나 비싸도 좋을 것 같죠. 그런 플라스틱으로 된 거 이제 이거 자주 하시게 되면 그거 하나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렇게 해서 잘 붙더라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끼를 붙였습니다. 정말 예쁘죠? 멋있어요. 이렇게 이끼만 붙여놔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와, 이제 여기에다가 바이솔 하나씩 이렇게 심어줄 거예요. 아, 사장님 여기다 또 동굴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자, 이제 바이솔 심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아, 이끼 이렇게 붙였으니까 이제 생명토 위에다 이끼 붙이고 이렇게 구멍을 잘 내주셔야 돼요. 아, 요거는? 예, 구멍을 이렇게 여기에서? 내주시고 얘를 일자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그리고 이렇게 이끼가 조금 작아도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제가 조금 얼굴 큰 아이들 뭐예요 이름? 요거 묵은 선셋이에요. 아 선셋이구나. 묵은 선셋이고 우리 좀 잘라주고 예, 조금 잘라주고 구멍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잡고 그 구멍 사이로 이렇게 뿌리를 잘 집어넣고 네, 아, 집어넣고 이렇게. 보는 애들 다 이쁘니 어떻게 해? 다 심고 싶어. 아, 큰일 났어요. 병나요. 거기는 구멍이 있나 보다. 여기 아까 보니까 굴이 하나 있던데 네, 제가 찍었어요. 있어요. 네 맞아요. 잠깐만요 사장님 굴에다가 구멍 뚫었어요? 네 구멍이 나 있으니까 얘는 뭐 굳이 구멍을 낼 필요가 없더라고요. 얘는 걔가 네. 능견이에요. 능견도 월동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우와 얘 뭐야? 거하네. 레몬그라스. 아 레몬그라스. 레몬그라스 큰 거 그냥 여기다가 하나 얼굴이 아 갖고 오면서 새끼를 막 떨어뜨렸어요 제가. 뿌리 걔 안 길어요 사장님? 길어요. 좀 짧은 얘가 요거 저기가... 지금 제가 오리가 깊게 어머 또 떨어졌어. 건들면 떨어진다. 또 사장님 심다가 또 이제 빽빽해지면 안 얘는 빽빽해지면 안 되잖아, 그죠? 빽빽해지면은 안 돼요, 얘는. 아 진짜 바이솔이 이래서 매력이 있어, 그죠? 이렇게. 아 멋있다. 요 이끼 붙여놓은 자체가 너무 멋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구멍을 내서 이렇게 잡고 놓고 요거를 일자로 펴주셔야 돼요. 뿌리를? 뿌리가 일자 안 펴진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면요 구겨진 채로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아. 이렇게 놓고 또 찌르고 이거 지금 이렇게 구겨졌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펴주셔야 돼요. 뿌리를 펴줘라. 예, 뿌리를 일자로 들어가게끔. 턱부작은 그래야 되나요? 예, 예. 뿌리가 일자로 곱게 들어가야지 구겨진 채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아 이쁘다. 멋있다. 이거 심어놓으면 진짜 멋있겠다. 구멍 구멍 뚫고 구멍을 오늘 소 얘기만 하더니 진짜 구멍 이렇게 내시고 내가 이렇게 넣고 이거를 일자로 펴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메꿔주셔야 돼요. 여러분 구멍 냈잖아요. 잘 메꿔주셔야 여기서 뿌리를 내려요. 이렇게. 뿌리가 두꺼운 애들은 그냥 하면 되는데.
이렇게 잡고 뿌리를 일자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자로 내려갈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하고 눌러 주셔요. 이쁘다. 예쁜가요? 빨강 파랑 빨강 파랑 어? 응. 또 빨강이에요? 글쎄요 파랑이 지금 얘는 어디로 갈라고 이거 이건 너무 우짤았어요. 우짤한 것도 그냥 그렇죠. 뭐 어때요? 그래서 여기 하나 씹고 여기 딱 아 여기 빨간 게 겹치는구나. 겹쳐도 괜찮죠. 구멍 이렇게 구멍 뚫고 이렇게 놓고 구멍 메꾸세요. 이렇게 이쁘잖아요. 예쁘요. 조금 우짤하는 애들은 얘를 줄까 여기다. 네. 아니면 얘를 요리오고 걔를 여기다 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색깔이 조금 여기. 너무 안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괜찮아. 뿌리가 잘려서 좀 깊이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다가 걔를 심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구멍 났던 자리 조금 깊이 넣어야 돼. 왜 그러냐면 뿌리가 뿌리뿐만이 아니고 흙하고 맞닥뜨려야지 이 이끼에 그냥 붙어 있으면 못 내리니까. 아 이쁘다 얘. 아까 이름 모르는 아이잖아. 백두 몽골 바이솔. 백두 몽. 얘 몽골 바이솔 맞아? 아니 얘는 걔는 틀린 애잖아. 예. 무슨 앱이고요? 요거는 백두 몽골이에요. 아 그래요? 개가 개 같고 개가 개 같아. 좋다. 점점 가까워진다. 응? 응? 점점 가까워져. 그만 넣어 또. 아니 여기 지금 밑에 밑으로. 구멍 구멍 이렇게 낼게요. 내면서 뿌리 뿌려졌을 때 뿌리가 조금 더 짧게 잘라야 되겠다. 뿌리가 이게 지금 이게 생명토가 바로 났다. 이렇게 놓고 이쁘다 이거. 이거는 벨벳이에요. 구멍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종류별로 어떻게 자라는지 보면 되겠네요. 그죠? 아, 떨어졌네. 사악한 거. 밀었더니. 자리 잡아야지. 얘 너무 이쁜데 벨벳? 벨벳 이쁘죠. 벨벳은 진짜 이쁜 아이야. 고급스럽다 진짜. 마지막 라스트 여기다가 어디? 이렇게 내면서 그냥 이렇게 찔릴게 세워서 이렇게만 씌워놔도 이쁘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지금 아까 생명토 위에서 한번 내려다봐야지 어떻게 생겼나. 와우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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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에 가려져갖고 멋있다. 이러고 지금 하늘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 돌멩이가 보여야 되니까 그쵸? 그래, 돌멩이가 보이고 여기가 이 아 생명토 붙이는 작업. 아 구멍구멍마다 메꿔서 이렇게 하나씩 심으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후방울이 그럼 이 위에도 그거 이끼는 따로 심을 거예요? 원래 이끼를 해주는 게 좋은데 이끼가 너무 없어요 지금. 바이솔 심고 이끼는 또 따로 이렇게 그렇게도 할 거예요? 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이끼를, 번지겠죠? 이끼를 조금 붙여줘야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붙여줘야 이 생명토가 안 말른다 그러더라고요. 아 맞아. 그래서 이끼를 붙인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물기가 조금 너무 잔잔해요 지금. 물기가. 이렇게. 네. 요거는 베비스타 라면아예요. 베비스타. 베비스타? 예.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진짜 멋있다. 아, 색깔이 어쩜 이렇게 다 이쁘냐. 동맹이가 보여야 되니까, 동맹이 위주로 보이고, 이렇게. 흙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끼가 조금 부족해서요. 이게 그냥 퍼지지 않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도 잘 감싸놔야지. 퍼지지. 살아있는. 잘 붙여놔야 되더라고요. 네. 요거는 프랑스 칼카리움이에요. 요즘 뭐 하츠들 이름이 프랑스, 유럽, 네덜란드, 스위프트 너무 많죠? 이쁘다. 정말 돌아서 산 거마냥 그쵸? 이쁘죠? 여기도 하나 심는 거. 네, 거기는 이제 정말 자생 잘하는. 아, 이 돌은 밑에서 받쳐준다, 그죠? 밑에서 이렇게 받쳐준 얘가 돋보이네요, 돌이. 그죠? 이쁘죠? 멋있다. 이게 잘 떠야 되더라고요. 여기가 잘못 건드리면, 으스러지고 따스러져서. 대충 붙였어요. 그냥? 걔는 이끼 붙이지 말지 그래요. 걔 왜냐면 몽골이 아가들이 많아서 그죠. 그래도 될 것 같아. 한번 그러면 네. 제가 걔는 이제 홈을 파놓고 그래도 될 것 같아. 그냥 뿌리가 아니면 붙이고 난 다음에 고기다가 이끼를 옆으로 붙여도 될 것 같아. 그죠. 이렇게 그렇죠. 워낙 범위가 넓어. 아, 이쁘다. 너무 귀여웠다, 얘. 귀엽지? 우리 애도 이렇게 생겼나 한번 다시 봐야 되겠네. 아, 이뻐. 몽골, 백도 몽골 바이솔. 예, 아, 진짜 매력있다. 요즘에 난리가 났대, 얘가. 근데 정말 100% 자생. 100% 자생하고요. 너무 잘 깨어나고. 내일 출근하자마자 얘네들 가서 봐야지. 일은 안 하시고요. 아니 출근을 조금 일찍 해요. 아이들 보려고. 야생이랑 바이솔 보느냐고요. 병이 나요. 아직 못 보면. 오늘 못 봤잖아요. 오늘 못 봤죠. 네, 어제 가서 보고 왔는데 이제 출근하면서 또 봐야죠. 아 이뻐 이뻐. 너무 귀여워 얘. 어떻게 하면 좋아. 이끼가 잘 있어줘야 되는데 이기가 너무 지금 너무 자라. 너무 자라서 이렇게만 수분 말라지 말고 잘 붙어 있으라고. 이기가 조금 붙어 있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됐다. 그냥 그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멋있다. 이렇게 조금만 붙여서 붙이고 얘만 꽂자. 어떻게 내가 피핑 그게 칼칼이 뭐예요?
피피? 피피님. 어, 얘 몽골이 한몫하네, 여기서. 몽골이 한몫해. 그거 피핀, 얘는 옆에 있는 애는 베이비스타. 베이비스타. 이거는 프랑스 칼카리. 프랑스 칼카리. 아니 그냥 이렇게 해도 이쁘다. 이 정도만 오. 붙여도 되겠죠? 네, 뭐. 그만 붙여도 될 것 같죠? 네. 너무 또 많이 있으면 구멍 지금 있는 데다가 하나 어디 구멍? 여기 구멍. 응. 네. 구멍 있는 데다가 이렇게 하고. 왜냐면 바위 산 보면 중간 중간 소나무 하나씩 있는 그 매력 있잖아요. 네. 너무 많이 붙여도. 안 예쁠 것 같아. 구멍이 있으니까 구멍에다가. 아 멋있다. 구멍에다가 이렇게 돌을 살려주는 거니까. 돌 자체를 살리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안 올려요? 안 올리고 그냥 하죠. 뭐 얘가 가려지니까. 멋있다. 사장님 이거 들어다가 이거 좀 굳힌 다음에 들어요. 네, 그래야죠. 네, 움직이지 말고. 지금 넣지 말고. 쏘리. 아 멋있다 진짜. 됐어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옆면에서 보니까 멋있다. 옆면에서 네, 옆면 멋있네. 이끼가 아직 조금 있어요. 있으니까 있는 건 조금 붙이고. 근데 이거 이렇게 붙여놔도 이게 이끼가 너무 잘 자라서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아 손님이 와서 중간 끙끙끙끙 하니까 이제 한밤중이 됐네요. 그러게요. 춥네요. 추워. 몇 시간을 하는 거야 지금? 딱 날 밝았을 때 해야 되는데 자꾸 계속 사람들이 예쁘다. 와주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어 예쁘다. 아 밑에 있는 아이들 이 색깔 진짜 사장님 한번 영상 좀 보실래요? 색깔 봐요. 진짜 예쁘네요. 이렇게 멋있죠? 네. 옆면에서 보면 요 이렇게 놔도 멋있을 것 같아. 너무 예쁜 것 같아. 돌 자체도 살고요. 네. 이제 이게 이제 다 된 네, 거죠? 네, 다 됐고 이런 거 하나 남는 거는 그냥 여기다가 제가 어차피 이거 지금 남잖아요. 여기다 꽂아 줄게요. 꽂고 여기도 붙은 몽골 가서 너무 많이 꽂으면 안 예쁠 것 같아. 이거 하나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얘네도 이제 진짜 궁금하다. 이제 어떻게 자랄까? 백두 몽골 밭으로 워낙 좋아하는 애고, 그러니까 또 한무대기 조만간 심을 거예요. 워낙 잘 깨어나서 여기 어디 심을 데 없을까요? 거기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구멍. 일단 구멍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지금 펴줘야 돼요. 얘를. 아, 이제 라스트. 네. 됐습니다. 아, 어디 이쪽에서 볼까요? 이쪽에는 이제 바위에 있는 애가 없잖아요. 네. 밑에는 멋있는데. 너무 작은 거는 여기다가 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시작이죠? 근데 이제 그만 넣어요. 아니, 요런 애도 버려야 되죠. 아니, 그럼 이제 또 뭔가 또. 이만큼만. 안 넣을 거예요. 뭔가 흐트러지는. 아, 깔끔하니 이쁘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쁘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기가 정면이면, 정면이라도 가은이 아니에요. 정말. 아, 여기. 아, 여기가 포인트야. 아, 진짜 멋있다. 거기가 멋있어. 진짜 멋있다. 네, 앞에 한번 봐야지. 앞에 어떻게 생겼나? 사장님 이제 또 하나씩 또 꼭 시작이다.
병이야, 병 먹어. 토동이 병이야, 토동이 병. 빽빽이 병. 이런 게 남았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왜 버려요? 다 심을 때가 있지. 아, 굴러다니잖아요. 제가 바빠가지고 맨날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을 때 심어야 돼서 됐어요. 이제 그만 심을 거예요. 본의 아니게 내가 잔소리쟁이가 되어버렸네. 좋은 잔소리. 자, 이거 다 심었어요. 오케이. 이거 치우고 좀. 요거는 벨벳. 예쁜 벨벳. 그 다음에 요 빨간 아이는 묵은 선셋. 묵은 선셋. 그 다음에 새끼 많이 다른 건 요거는, 솔방울 마이소. 요거는 솔방울. 그 다음에 옆에 거는 유토피아. 요건 유토피아.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것도 선셋이에요? 네. 선셋은 봤어요. 요거 레몬 그라스. 요거 가운데 요거 능견이요. 능견. 요거 무슨 앱인데 요거 이름 제가 영상 올리기 전까지 사장님 이름 좀 찾아주시면 안 돼요? 네, 그럴게요. 요거는 제가 자막으로 이름 알려드릴게요. 요거 백두목어 안 찍어. 요거는 프랑스 칼카리움. 그 다음에 신의 한 소인 백두몽골 마이솔. 백두몽골 아이 이렇게 자구를 많이 몽골 자구를 많이 낸 다산왕 몽골 요렇고 요 아이는 아직 시집을 안 갔는지 자구가 없네요. 뭐 처음 이렇게 몽골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나중에 자구가 이렇게 생기는 요거 백두 몽골. 요거는 베이비스타. 네, 이렇게 하늘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와 진짜 멋있다, 그죠? 볼수록 멋있네요. 이렇게 완성된 모습입니다. 진짜 멋있죠? 이렇게. 제일 예쁜 쪽 어느 쪽이 제일 예쁠까요? 지금 이거 옆면이에요. 아 진짜 요 아이 하나 제 이름을 모르는 저 아이는 진짜 색깔 진짜 오묘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정말 예쁘죠? 이렇게 완성된 모습입니다. 아 진짜 환상적이야. 제가 이렇게 다 사면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또 한쪽 옆면. 아 진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멋있습니다. 또 이렇게 한쪽 앞면 이렇게 사면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그림자가 비치네요. 위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아이들 심어져 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토동이네 사장님 석부작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정말 예쁘죠? 환상적이에요. 정말 멋있습니다. 이거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 토동 사장님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항상 이렇게 새로운 걸 늘 이렇게 창작하시려고 새로운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굉장히 애쓰시는 그런 모습 참 존경스럽고요. 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님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또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이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소박한 다육맘. 이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